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천황이라고 부르고 일으킨 난인데요. 이 사람이 자칭 자기를 예수 동생이라 그래요. 예수님 동생이라 그래요. 자, 태평천국의 난을 현재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중들이 일어나서 부패한 권력을 맞서 싸운 민중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해도 이런 동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태평천국의 난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갈 길 바쁜 청나라의 발목을 잡았고요. 결정적으로 이 태평천국의 난의 지도부가 전혀 도덕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부 분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부패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근대화를 할 생각을 안 하고요. 자기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모순이에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면서 자기들은 왕을 하고요. 자기들이 예쁜 여자들 첩으로 다 거느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 유교적인 전통만 때려 부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지방의 유지들과 그다음 자신들의 이권을 침략할 기미를 보이니까 외국 군대가 협공을 하게 됩니다. 뭐 좋은 거는 당연히 이제 평등 사상은 괜찮은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간 건데 문제는 말했잖아요. 말만 평등을 외치지 평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토지도 평균하게 나눈다 하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평천국의 난을 오히려 안 좋게 보고 청나라의 힘을 더 약화시켜버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바뀌어서 이제 한풍제 시대입니다. 자, 아편전쟁이 누구 시대? 1차 아편전쟁이 도광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한풍제가 즉위하는데 1851년에서 무려 64년까지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지역을 일대로 이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고요. 태평천국이라는 것을 세워서 수도를 난징으로 했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는 청나라는 제압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관군이 제압을 못하니까 증국번이라는 이름이 사람이 상군을 창설하고요. 그의 제자였던 이용장이 회군을 창설하고 그리고 영국인이었던 이 고든이 상승군을 이끌어서 이들을 제압했던 겁니다. 자, 증국번이고요. 그의 제자 이용장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죠. 이 고든. 근데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청나라가 태평천국 난을 진압하는데 공이 있으니까 관직을 내렸던 것 같네요. 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사제지간이기도 하지만 유학적인 소양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유학적 소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청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용장 역시 또 자신의 후계자를 두는데요. 이 후계자가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청나라 관군이에요. 팔기군 중앙의 팔기군과 지방의 노경 군대가 힘을 합쳤는데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과거에 병자호란 때나 이런 무서움이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일입니다. 전혀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여진족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군인을 강제했어요. 군인을 강제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주족이 인원이 적으니까 한족을 통제해야 되니까 군인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남자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 군대로 이루어진 게 노경이거든요. 여진족은 팔기군. 이 팔기군이 노경에게 자꾸 시키는 거죠. 니들이 싸워. 뒤에서 구경하고 있고. 이러니까 점점 팔기군의 힘은 약화됐고요. 노경 역시 제대로 봉급도 안 나오고 훈련도 제대로 하주지 않으니까 이 옛날 군대, 청나라 기존의 군대들은 거의 전투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군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왼쪽은 이홍장의 회군인데요. 자, 이 부대가 힘을 못 쓰니까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의용군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장이 훈련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소총을 가지고 이들도 제가 볼 때 약해 보이지만 그나마 얘들보다는 잘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태평천국 난을 진압하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자, 그렇게 태평천국의 난도 진압을 하고 좀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2차 아편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 에로호 사건인데요. 이 에로호에 해적들이 있었어요. 해적들을 잡는 과정에서 근데 이 에로호의 소유가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소유니까 영국 깃발이 있겠죠. 이 깃발을 내리게 되는데 영국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국기를 모독했다는 거죠. 영국이 1차 아편전쟁도 참 양아치 같았지만 2차는 더 양아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기가 모독됐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각을 잡고 있는데 핑계거리가 없는데 이걸 핑계 삼은 거예요. 청나라 관원들은 정당하게 배를 수색할 권한이 있었고요.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청나라는 아 미안하다 그래 우리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은 사과를 받지도 않고 아 몰라 이러면서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영국이 가니까 이 프랑스가 아 같이 가자 우리도 뭐 좀 뜯어먹을 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가게 되고요. 미국과 러시아 역시 여기에 참전을 하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들도 뛰어들라 그래요. 자 그 2차 아편전쟁의 경로는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2차는 다름 아닌 이 군, 외국 군대가 이 베이징을 함락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아편전쟁은 텐진에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2차 아편전쟁에서는 이 텐진에 상륙해서 베이징으로 밀고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자 1856년부터 60년 사이에 있었고요. 자 이러니까 태평천국에 난 진압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아편전쟁까지 일으켜버리니까 청나라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멸망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유명한 전투는 대고 포대 전투였어요. 그 북경 앞에 있는 포대였는데요. 그 텐진 쪽에 있었겠죠. 여기서 이 이제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청나라라 그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이 대고 포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걷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포대에서 청나라 군도도 반격을 했겠죠. 여기서 청나라는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 한풍제하고는 막 흥분합니다. 아 우리가 이기다니 거봐 제대로 하면 되잖아 이러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아 야 방심했다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공격하니까 여기가 무너지게 되고요. 베이징으로 진격하니까 한풍제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한풍제가 도망을 가니까요. 야 안 돌아와? 잡히면 지금 그냥 오면 한 대만 때리고 잡히면 뒤질 때까지 때린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풍제는 그래도 도망가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원명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명원이라는 곳을 약탈해버립니다. 사진에 이 곳인데요. 그 건륭왕제 때부터 여기에 많은 보물을 모아놓았던 황제 별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약탈을 해버려요. 그냥 물건만 가지고 가면 되지 증거 없앤다고 다 부셔버린 거예요. 불태우고 그리고 거기 있는 보물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병사들이. 그래서 그때 보물 하나 잘 훔쳐가서 부자 된 사람도 많고요. 오늘날에도 가끔씩 경매에 그 보물이 나와요. 그 자기 할아버지 때 뭐 청나라에서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 보물들이 막 100억, 200억 막 이렇게 경매가가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그 나쁜 놈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가면서 그냥 여자들 보면 다 겁탈해버리고요. 돈 되는 거 싶으면 다 뺏어버리고 반항하면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힘이 없는 그 청나라는 다시 조약을 맺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에 이제 베이징 조약을 맺게 돼요. 1차 아편전쟁 때 난징이 털릴 뻔하고 난징 조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2차 아편전쟁에서는 베이징이 결국 털려버리고 베이징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자 내용은 이제 외교관이 상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수비병들이 또 상주하게 되겠죠. 이거는 정말 중국 역사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천자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외국 사신인데 이제부터는 외교관들이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보고 싶으면 황제를 보겠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니까 수도에 천자가 계신 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텐진을 개항하게 됩니다. 왜? 광저우 이런 데 개항해봤자 너무 먼 거예요. 텐진을 개항해서 텐진에다가 막 마구잡이로 막 외국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강남의 풍부한 물자도 약탈해야겠죠. 그러니까 양자강 쪽도 통상하게 해달라.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차 아편전쟁 때 그 중국 측 입장에서 그린 그림이네요. 자, 무기도 열세고 한데, 뭐, 열심히 싸우고 있겠지만, 뭐, 이길 수가 없었겠죠. 자, 문제는 이제 그것을 본 이 청나라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양무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1861년부터 1894년까지. 동치제 시대입니다.
1861년 2차 합병전쟁이 끝나면서 한풍제는 사망을 하게 되고요. 어린 동치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한풍제의 처가 바로 그 와이프가 여러분들 잘 아는 서태후예요. 자, 동치제, 아들인 동치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청나라의 서구열강의 위력을 본 청나라 한인 관료들을 주축으로 그 이용장이죠. 등을 주축으로 외국을 배워야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변발을 하고 외국 언어를 배우고요. 자, 외국의 무기를 만들고요. 공장을 짓고 열차도 깔고 이렇게 중국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상은 중체 소용이었어요. 우리 중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술이 잠시 떨어질 뿐이다. 저 기술만 배우면 다시 동등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서양의 문물을 열심히 배우는 이 운동이 바로 양무 운동이었고요. 1861년부터 1894년까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